안녕하세요. 오늘 오픈마인드 채널에서는 토지 투자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에 대해 공부하다 보면 이 땅은 수용될 가능성이 높다, 환지로 받아야 한다 등등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죠. 성공적인 토지 투자를 위해서는 특히 환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깊이 알고 있어야 하는데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은 기초적이지만 핵심만 쏙쏙 뽑아서 알려드릴 예정이니 꼭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용과 환지를 이해하기 전에 개발 사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개발 사업에 따라 수용인지 환지인지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표를 보시면 택지개발 사업과 도시개발 사업이 있는데 택지개발 사업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시행되며 대규모 주거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의 주체는 국가, 공공기관 등으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LH가 대표적이죠. 특히 택지개발 사업은 전매 제한이 지역과 상황에 따라 최대 8년까지 잡혀 있어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또한 택지개발 사업은 청약 자격이 까다롭고 수용 방식만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좋지 않다고 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후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4년 이후 택지 개발을 잠정 중단했다가 3기 신도시의 조성 계획으로 부활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민간이 주도하며 공공택지 대체제로 급부상했죠. 아파트도 땅도 도시개발 사업이 대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다양한 용도 및 기능의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공공기관, 민간, 또는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개발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택지개발 사업과 가장 큰 차이점은 전매 제한 기간이 짧고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수용뿐만 아니라 환지, 혼용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 도대체 수용과 환지가 어떤 차이가 있길래 토지주가 환지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하는 것일까요? 먼저 수용에 대해서 깊고 자세한 내용은 너무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수용 방식은 LH, SH 등 공공기관이 원형지의 택지개발 구역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그 토지주들에게 땅을 매입한 후에 택지를 조성하여 건설사에 매각을 하죠. 이때 토지주들에게 나가는 보상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후에 보상을 해주는데 토지주에게 대부분 저렴하게 매입한 후 건설사에 비싸게 매각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죠. 또한 건설사는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든 후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고 이는 결국 공공기관과 건설사만이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분양권은 전매 제한이 걸려있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을 진행할 때마다 토지주의 반발이 심한 곳들도 있었지만 공공성을 이유로 계속 진행하게 됩니다. 반대로 환지는 토지주들이 아주 선호하는 방식인데요. 사업구역 내 종전 토지에서 잘 조성된 땅으로 돌려받는 것을 환지라고 합니다. 수용은 내 땅을 주고 돈을 받는데 환지는 더 좋아진 땅으로 받는 것이죠.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는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공사,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등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의 개발 계획을 수립하려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에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지역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또한 환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면 돌려받는 토지 면적이 어느 정도 감소하는데 필지별 면적을 줄여서 공공시설, 즉 도로, 공원 등과 채비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를 감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내 땅의 크기는 줄어들어도 토지의 용도 변경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더 이득이 됩니다.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을 진행하여 용도가 변경된 땅을 토지주들은 환지로 받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토지주는 개별 환지인 단독주택, 집단 환지인 아파트로 신청을 하거나 매각이 가능합니다. 집단 환지 시에 건설 및 분양을 지주 공동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용 방식에서 LH 등 공공기관과 건설사가 가져갔던 수익을 환지에서는 땅주인이 갖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니 토지주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지가 훨씬 좋겠죠. 이제 어느 정도는 수용과 환지에 대해서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참 헷갈리고 어려운 내용이 많은 것 같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개발 사업에는 수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이 있다고 했는데 혼용은 수용과 환지를 같이 사용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구체적인 방법이나 절차들은 따로 공부를 하시는 편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자면 환지를 받을 때 개별 환지와 집단 환지로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별 환지는 단독주택 용지로 이해하시면 되고 집단 환지는 공동주택 용지로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는 토지 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공동주택 용지의 권리 지분으로 환지를 받는 것인데 집단 환지 미신청 토지는 일반적인 환지 기준에 따라 개별 환지로 지정되며 과소토지, 즉 소규모 토지는 일정 규모에 따라 금전으로 청산됩니다. 집단 환지는 사업구역 내 환지 대상 토지 소유자는 누구나 소유 면적 규모에 관계없이 과소토지까지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집단 환지 지정 후의 이용 방안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공동주택 건설자에게 매각하거나 토지 소유자와 공동주택 건설 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지주공동사업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방법이 유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토지의 유형별로 집단 환지나 개별 환지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규모 토지의 경우 과소토지의 기준은 150제곱미터부터 500제곱미터의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과소토지는 당연하게도 토지의 면적이 작기 때문에 개별 환지로 지정이 불가능하나 집단 환지로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규모가 큰 토지도 있겠죠. 대규모 토지는 권리 면적이 크더라도 개별 환지를 여러 필지로 지정받을 수 없으며 집단 환지로 신청할 경우에 권리 면적 전부를 환지로 지정받습니다. 다음으로 공유 지분인 토지, 즉 두 명 이상의 토지주가 있을 경우에는 원래 토지에 있는 소유권과 지상권 등이 모든 권리가 환지에 그대로 이전되며 집단 환지로 지정 후에는 토지주별로 건설사와 개별 계약이 가능합니다. 또한 2필지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모든 필지의 가치를 합산하여 권리 면적을 산정하며 이 경우에는 집단 환지와 개별 환지를 구분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법과 관련하여 꼭 기억해야 할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환지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 시행 전후의 토지의 평가가액에 비례하여 환지를 결정하는 방법인 평가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말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원래 예전에는 면적식 방법으로 시행을 해서 예를 들어 A토지는 100평, B토지는 300평이라고 가정했을 때 감보를 50% 해야 한다 하면 A토지는 50평, B토지는 150평을 받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도시개발 사업으로 지정된 구역에서 모든 토지가 같은 가격으로 형성되지는 않겠죠. 용도별로 혹은 중심부에 있는 토지와 구역 끝의 토지는 가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무시하고 평수로만 결정을 한 겁니다. 용도가 변경되어 더 좋은 토지로 받게 되니까 더 넓은 평수의 땅 주인이 유리했겠죠? 그래서 바뀐 것이 면적이 아닌 땅의 가격으로 평가를 해서 환지를 받게 하겠다 이 말이죠. 이해가 좀 되시나요? 또 하나는 공유토지의 경우 조합원의 자격과 의결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도시개발법에 따르면 공유지분 토지 소유자 전부가 조합원 자격은 있으나 의결권은 대표자 1인만이 가지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공유지분 안에 토지 소유자 모두 조합원의 자격은 있지만 조합원을 선출하거나 할 때의 권리는 대표자만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토지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환지와 수용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내용을 잘 들으셨다면 환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성공적인 토지 투자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하고 깊은 내용은 도시개발 사업의 사례들을 보며 따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